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쇠사슬이 끊어지고 조국이 해방되던 그날, 어찌 우리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감격의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얀 서설과 함께 1948년 새해는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됐다. 농지개혁이었다. 해방이 되자 농민들은 오랜 세월 그들을 억눌러왔던 소작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땅을 갖는 것이 꿈이었고 새롭게 태어난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다. 마침내 농지개혁법이 6월 1일 공포됐다. 그러나 농지값을 어떻게 하느냐, 그 값을 몇 년에 나누어 지불하느냐는 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해 그리고 다음 날, 1950년 6월 29일. 군인들이 수원역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으로 만들어진 헌법이 탄생한 지 다섯 돌을 맞이하는 10월 17일 오전 10시 중앙선 광장에서는 그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김정우 과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념식은 시경탄국 취주학대의 취주학연들의 국민의례가 신당 민주원의당을 대리해서 이정욱 의원, 중앙 기독교 청년회에서는 10월 26일 오후 3시 그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내외 귀빈들, 각국 선교사, 각 지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YMCA 광장에서 거행했습니다. 미 제5공군 군악대가 연주하는 주악으로 식은 시작되어서, 그리고 또한 이날 오후 서울신문사의 초청으로 전국 각 도를 대표하여 모인 13쌍 22명의 해방 어린이들은 경무대 관저로 이 대통령 각하를 예방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대통령 각하 내외분께서는 어린이들을 반가이 맞이하시고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던 바로 철도관료의 작성 시설도 착착 복구 재건을 추진하고, 또한 연년 증가하는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서 많은 석차와 화차를 IC 원조를 통해 수입하는 동시에 산에 설비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150만 서울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전전차는 끊임없이 시가를 왕래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3명의 제4대 민의원 의원을 뽑아내는 총선거가 5월 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국 7,423개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개시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되고 올바른 일꾼이며 애견자를 우리의 깨끗하고 귀중한 한 표로서 선출하는 날. 어린이들은 4월 초하루 날 어머니와 누나의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교문에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선생님의 얼굴에 낯설은 친구들, 큼직한 세모자에 새 란도세를 메고 들이 모두 모여들어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아플다투어 세배를 드리자 각각께서는 만면 희색을 띄우시며 어린이들의 머리를 일일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다음날도 대통령 각각께서는 무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태어난 민족문화의 유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문교부에서는 지난 1일부터 열흘 동안을 문화재호 기간으로 영하 10도가 넘는 혹한의 멸공 제1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며 그들의 노고를 위로해준 바 있습니다. 계면연의 영광과 나라의 부흥을 기약하는 1963년 계면연의 새아침을 노래하는 가운데 생산되는 KS 표식품은 정부가 그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는 마음 놓고 물건을 살 수 있고 생산자는 생산비 절약, 생산 능률 향상과 공업기술의 발달 등의 이점이 있어서 이 태명신 장군에게 수여되자 식장이 떠나갈 듯한 환성과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과 미군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찬바람 휘몰아치는 일선 계곡에는 대지를 얼어붙일 듯 혹한이 맹위를 떨쳤지만은 대통령으로부터 위로 격려를 받은 장병의 사기는 더욱 높았고 임전태세는 완전 무결했습니다. 선거의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민주공화당을 비롯한 11개 정당에서 700여 명이 출마해서 평균 5.4:1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더운 날씨인데도 옛 조상들의 빛나는 얼과 슬기가 오늘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손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진필로 새겨진 한글 현판 광판은 홍릉 숲 속에 세워졌습니다. 65년 5월 박 존슨 양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 따라 66년 10월에 작공 만 3년 만에 준공을 보게 된 이 과학기술연구소는 그리고 금강교 아번덕에는 고속도로 공사중 순직자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금옥보다 더 고귀한 것은 인간이 가진 피와 땀이다. 크고 작은 어떤 사업이나 피와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없고 또 피와 땀을 흘리고 무슨 일이고 이루는 또한 금수강산 이 땅에서 5천만 자례가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함께 누리기 위해 피땀 흘린 자주적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습니다. 1972년에 희망찬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역사의 험한 시련과 과감히 싸우면서 우리 결의 융성을 다짐하는 임자년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어촌에서, 농촌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베풀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사를 통해 올해 크게 풍작을 이룬 것은 모내기 2주일 앞당기기와 벼농사 150일 작전으로 농민과 농촌 지도자와 정부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하고 하는 채 외상 김우라는 한국이 북한 괴뢰 침략 위협을 받지 않고 있다느니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는 등 정신 장난자와 같은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포항 종합제철 확장 공사와 제2종합제철 공장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연간 생산 200만 톤 규모의 울산 현대조선소를 올해 완공하는 한편 옥포조선소와 제3의 대단위 조선소 역시 계속 추진하거나 올해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민들이 자력으로 복구에 앞장서서 관과 민이 하나같이 협조하고 있는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가능한 한 최대 지원을 할 터이니 모두가 새마을 정신으로 협조해서 이번 재난이 전화 위복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뉴스에서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담은 기록 영화를 제작해서 곧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부전선 공공기지 훈련장에서 팀 스피릿 78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한미 혼성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훈련이 매우 유익했고 뜻깊은 훈련이었다고 지적하고 사병들의 급식과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 따른 보고를 받고 처우 개선과 복지 후생, 자녀 학비 보조 등으로 우수 공무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교부에서는 81년도부터 연합 선발고사를 없애고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며 교내에서 시위를 계속하던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계엄하에서 더욱이 국가원수가 외국 순방 중인 때의 말입니다. 학원에 자율화를 허용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온 정부 당국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협의한 정책 방향 등 당면한 경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경제정책 회의가 전두환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한편 정부는 81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해서 81년이 출발의 해였다면 82년은 본궤도에 올라설 해고 81년이 다짐의 해였다면 82년은 그것을 실행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82년은 특히 제2의 도약을 이룩하는 데 있어 큰 을지로 거리가 말끔히 새로 정리 단장됐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을지로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강북의 도심권과 강남의 교통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 45개국 390개 업체 등 모두 1044개 업체가 참가해서 첨단기술 제품을 비롯한 각종 경공업 제품과 중화학 제품 등을 출품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전시는 대우, 선경, 국제 등 8개 대기업이 독립관을 세워 이제 서울과 부산의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될 서울 지하철 3, 4호선 시운전이 미아역에서 상계역 사이 7.4km 구간에서 운행됐습니다. 서울 아시안게임 참가 신청국이 6월 28일 현재 모두 30개국에 이릅니다. 여기 참가국을 소개합니다. 속에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40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정치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정치 행사입니다. 또한 분열과 투쟁으로 얼룩진 정치 풍토를 일소하고 과천 서울대공원 놀이동산인 서울랜드가 청계산 기슭 8만 5천 평 대지 위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의 명소 8군데를 소개합니다. 먼저 잠실의 올림픽 주경기장, 한강을 낀 여의도의 63빌딩, 초대형 화면을 자랑하는 아이맥스 영화관과 수족관, 전망대는 서울에 오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으로 C3 체제를 원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인 검거율이 현격히 높아진 가운데 112 신고, 접수, 출동, 도착, 추적, 종결 등 전 과정의 시간대별로 자동 기록됨으로써 그동안 늑장 출동, 지연 처리 등의 문제점을 출해 세계 잼버리가 열리게 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현장에는 대회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유쾌한 잔치란 뜻의 잼버리 대회는 정부 합동 공명선거관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합심해서 기필코 공명선거의 신기원을 이룩해야 하며 68년도에 121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실로 25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 앞길은 휴일이면 3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데 특히 인왕산에는 20여일 동안 10여만 명이 올라 문민 민주주의의 새 봄을 마음껏 호흡하며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884년. 그로부터 110년이 지난 오늘의 우편은 정보 전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반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격을 내렸다는 축협 한우 판매점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우 가격이 어려워. 가격이나 홍보를 부탁하며 내놓은 가격 조정표에는 5개 품목이 종종 가격과 변동이 없었으며 4개 품목이 킬로그램에 5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강한 공공성을 가진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는 적어도 오는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확한 배차. 우리 사회의 거품과 총체적 부실을 상징하며 남아있던 삼풍백화점의 잔해가 오늘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진짜 참혹한 상황이었는데. 오늘이 우리에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축제의 시작이다. 새로운 꿈을 만들어 나가는 또 다른 시작이다. 45명입니다. 아, 지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니, 종교는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다시 종교한테 소리 나길 때까지 계세요. 아, 그때 종교하면 안 돼. 어제부터 파부은 비를 못 견디고 서울 강남역 일대는 오전 일찍부터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나 볼법한 소용돌이가 곳곳에 허물어졌습니다. 침수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확대돼 오전 10시 반쯤엔 설릉역과 사당역 일대도 차로가 누런 공처럼 변했습니다. 교통조직위는 공식 모집 기간 동안 총 270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신청한 가운데 209개 업체를 1차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은 지난해에 비해 32% 늘었으며 선정된 209개 업체는 지난해보다 14%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랜 고민과 제안이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본격 논의됐습니다. 지난 8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 입법화를 위한 첫 토론회가 개최된 시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남동쪽으로 삽교천을 사이에 두고 아산시와 접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삽교천 연안에 위치해 평야가 발달해 있습니다. 합덕이라는 이름은 이곳에서 축조된 합덕제에서 유래했으며 현재 읍사무소가 있는 운산리를 비롯해 합덕리, 소소리 등 14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4,800여 세대에 인구 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역세권 상업 기능 확대와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도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중산층을 두텁게 키우는 경제 기반을 다지며 대로 진행되면 당진 지역 생산액 변화 72억 원, 부가가치 변화 16억 6,200만 원, 신규 고용 인원은 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현대제철 등 문학사를 빛낸 작가들의 고향 안중근 열사의 피 끓는 정신과 자식을 조국에 바친 모정을 간직한 전국 유일의 사당 해동사가 세워진 곳이자 프리! 예, 프리 프리! 가져가세요 땡큐 그리만 예, 아이스크림 단 핫도그 아이스크림 핫도그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